네, 지난 강의까지 남성 두격으로 만들어 봤고요. 네, 얘를 하나 복사해서 네, 여성 두격으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두격으로는 네,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굴을 만들 때도 드러나거든요. 이게 잘못해서 남성의 두개골이 여성의 그 얼굴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남성의 이마가 이런 실루엣이라면요. 옆에서 봤을 때요. 여성의 두개골은 거의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깎여 나가야겠죠? 그리고 살짝 볼록하게 제가 첨부해드린 PDF 문서에도 있는데요. 약간 흐름이 네, 약간 이렇게 흐릅니다. 그 광원이 맺히는 게요. 얘가 이렇게 볼록하고 볼록한 게 이렇게 따라 흐르거든요. 네, 그리고 남성은 이 구간이 보통 이제 튀어나와 있거든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여성은 여기가 네,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소켓 있죠? 네, 남성이 약간 이렇게 내려온다면 네, 여성의 아이소켓은 좀 차이를 명확하게 줄까요? 남성의 아이소켓이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라면요. 여성은 약간 이렇게 둥근, 약간 웃고 있는 눈썹 형태로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뼈의 두께도 남성보다 훨씬 얇고요. 그리고 여기 관자놀이 이 라인 있죠? 여기도 선명하지 않고 네, 남성보다 확실히 덜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이러한 각들은 다 존재하거든요. 네, 존재하지만 남성보다는 세지 않다. 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남성의 턱이 이렇게 딱 각이 진다면요. 네, 여성의 턱은 부드럽게 뭐 V라인 하잖아요. 네, 입을 조금 줄일게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흐르고요. 네, 남성의 턱이 이렇게 약간 사각 형태로 뛰게 된다면 여성은 이런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좀 뾰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남성의 턱 라인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하지만 여성은 네, 부드럽게 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흐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남성과 여성의 골격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뭐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뭐 이런 광대뼈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조금 더덜 튀어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광대가 되게 세게 나오신 여성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고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지금 퍼스펙티브를 네, 껐는데 키고 할게요. 네, 남성은 이 눈꼬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위가 강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플러스가 튀어나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턱은 밑에가 사각형의 형태고요. 옆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이 옆에 라인이 정확하게 명확한 각을 띄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아이스캣은 살짝 웃는 눈썹 같은 형태로 네, 위로 살짝 곡선이고요. 네, 이 부분은 오히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 이 부위가 거의 평평하고요. 턱은 네, 삼각형의 형태, 그리고 자연스러운 곡선. 남성은 약간 이러한 계단 현상이 있고요. 여성은 거의 절벽이죠. 이렇게 쭉 떨어지는 여기에 약간의 돌출이 있긴 한데요. 약간의 그 돌출이 있긴 한데 거의 티가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성의 턱 라인은 네, 이러한 느낌이고요. 여성은 이렇게 완만하게 자연스럽고 매끈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뭐 이거는 이 두개골 위에 근육이랑 뭐 지방이랑 그런 살들이 올라가야지 티가 날 텐데요. 라이트에 반응하는 매테리얼로 바꾸자면 만약에 광원이 여기서 이렇게 비춘다고 가정했을 때요. 이 라인 자체가 당연히 관자놀이 때문에 여기가 강하게
이런 식으로 선이 가고요. 그리고 네, 이러한 강한 그림자가 이렇게 지게 됩니다. 반면에 여성은 이제 여기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라인이 생성이 되고요. 남성과는 반대로 약간 이러한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관련 강의 자료는 제가 얼굴 폴더 안에 넣어놨거든요.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네, 남성과는 확실히 다르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요. 네, 이 관자놀이가 명확하게 그런 라인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네,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물론 뭐 여기도 그림자가 드려지겠죠?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라인입니다. 네, 여성은 그에 비해서 여기에 살짝 관자놀이가 남성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아주 연하게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가는 그림자가 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근육의 양이나 지방 때문에 남성과는 반대로 약간 이러한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턱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라인은 실제 사진에서 봤을 때요. 여기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레퍼런스 사진상에서 저 라인이 잘안 보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게 도대체 무슨 라인인가 굉장히 아리까리 했는데요. 일단은 남성과 여성의 두개골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이목구비와 얼굴 살붙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